안녕하세요, 여러분. 피부 전문가 김결입니다. 여러분, 5월 하면 신부의 계절 아니겠어요? 저도 얼마 전에 결혼을 했던 신부로서 결혼식은 굉장히 설레는 일생의 정말 특별한 날인데요. 오늘은 제가 결혼하기 전날 했던 스킨케어 루틴을 보여드릴게요. 제 스킨케어의 핵심 노하우를 집약해 놓았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 같이 스킨케어 하러 가볼까요? 먼저 제가 사랑하는 비오톤 클렌징 밀크를 이용해서 클렌징을 해줄게요. 클렌징이 들어가기 전 물량병부터 채우고 들어갈게요.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저는 대용량 제품이나 파우더 제품을 물량병에 덜어서 사용해요. 얼굴에 적당량 도포해준 뒤 중지와 약지를 이용해 부드럽고 꼼꼼하게 롤링해주세요. 이제 저의 시그니처 세안법이죠. 습관이 되고 나면 절대 안 할 수 없는 마성의 화장솜 세안을 해줄게요. 따뜻한 물에 화장솜을 적셔 손으로 가볍게 꾹 눌러준 뒤 부드럽게 닦아주세요. 저의 자세한 세안법은 오른쪽 상단에 링크를 걸어줄 테니 못 보신 분들은 보아주세요. 저는 각질 제거를 4일 전에 미리 했기 때문에 자극적이지 않게 딥클렌징에 들어갈게요. 제가 또 사랑하는 클레이 마스크를 해줄 건데요. 이번엔 클레이 마스크와 녹두가루를 6:4의 비율로 섞어서 해줄게요. 이 녹두가루는 해독작용과 세정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조선시대의 왕실의 여자들이 많이 이용했던 재료이기도 해요. 천연팩은 꼭 테스트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단독으로 사용해도 되지만 저는 클레이 마스크와 섞어 쓰는 게 피부에 부담도 없고 훨씬 꿀조합이더라고요. 이제 눈과 입 주변을 피해서 얼굴에 고르게 도포한 뒤 10분 뒤에 세안할게요. 녹두가루 입자가 큰 편이라 문지르면 피부에 자극이 갈 수 있으니 최대한 부드럽게 헹궈주세요. 이제 알로에겔을 4번 정도 펌핑해서 얼굴에 듬뿍 발라줄게요. 이 위에 콜라겐 벨벳 마스크를 얹어줄 건데요. 알로에 겔의 점성 때문에 이 벨벳 마스크가 착 밀착돼서 훨씬 쉽게 붙일 수 있고 깊은 수분감을 느낄 수 있어요. 물 먹인 퍼프로 통통 두드려가며 밀착시켜준 뒤 스파츌라의 윗면을 이용해서 공기를 빼줄게요. 여기서 끝이 아니죠. 모델링 마스크를 올려 이중 레이어링 팩을 해줍니다. 이러면 세계 최강 슈퍼 울트라 파워 촉촉 진정 보습 마스크가 됩니다. 모델링 마스크만 한다면 보통 20분 정도 있지만 콜라겐 벨벳 마스크를 얹었기 때문에 오늘은 30분 정도 있을게요. 중간에 모델링 마스크가 마른다면 미스트를 뿌려주세요.
이제 팩을 제거한 뒤 얼굴을 헹구지 않고 바로 기초 제품을 발라줄게요. 세럼, 크림, 아이크림, 립밤 순으로 발라주었어요. 다른 때보다도 더욱 꼼꼼하고 정성스럽게 두드려 흡수시켜주세요. 내일은 일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이니까요. 대망의 다음날 아침이에요. 보통 결혼식을 하는 날에는 새벽부터 메이크업을 받으러 가기 때문에 아주 일찍 일어나야 해요. 손을 대면 살짝 차가운 정도의 물로 가볍게 얼굴에 끼얹어 물 세안을 해줄게요. 다음은 바로 기초 제품을 발라줄 거예요. 제품을 너무 많이 발라 메이크업이 밀리거나 빨리 무너지지 않도록 적당량을 도포해 흡수시켜주세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시트 마스크를 얹어줄게요. 기초 제품을 모두 바른 뒤에 시트 마스크를 얹어주면 밑에 깔아놓은 기초 제품의 흡수율을 높여서 좀 더 풍부하고 깊은 보습감을 느낄 수 있어요. 이건 라네즈에서 출시된 위아래의 기능이 다른 투톤 마스크인데요. 탄탄하면서도 피부에 쫀쫀하게 밀착되는 초극세사 원단과 보습을 많이 필요로 하는 눈가와 광대 부위에 이중 레이어링이 되는 점이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방부제로 헥산디올과 페녹시에탄올, 소량의 향료가 들어갔으니 위 성분에 민감하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벽부터 일어나 퉁퉁 부은 얼굴을 위해 시트 마스크 위에 쿨링 스틱으로 가볍게 마사지를 해줄게요. 쿨링 스틱은 붓기 제거와 더불어 모공에 긴장감을 주고 피부에 열을 내려 화장을 더 잘 먹게 한답니다. 메이크업 받으러 갈 시간이 촉박하다면 차로 이동하면서 쿨링 스틱을 사용해 주셔도 좋아요. 피부결을 따라 5분에서 10분 정도 마사지를 해준 뒤 팩을 제거하면 끝! 이렇게 5월 월간 루틴이 끝이 났습니다. 이제 정말 따뜻한 봄이 왔어요. 모두들 봄처럼 생기 있는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요. 그럼 우리는 다음번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제발!